3월 28일에 마윈이 알리바바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많은 신문 보도가 있었고 마윈이 알리바바에 나타나서 새로 그의 이제 새로운 알리바바에 대한 경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바바를 창업한 지가 24년 됐다고 합니다. 그 알리바바의 시장 가치는 2,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6조 정도 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1980년도 중학생 마윈은 중국 항저우, 그러니까 상하이의 바로 위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 인공호수, 서호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으로 오기 때문에 영어 연습을 위해서 외국인을 많이 만나서 영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호주에서 온 몰리 가족을 만났는데 만난 이후에 마인과 몰리 가족이 계속 편지 교류를 하다가 몰리가 1985년도에 마윈을 호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만난 몰리와 마윈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마윈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을 때 몰리 가족과 호주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몰리 가족은 마윈의 이제 호주 생활뿐만 아니라 항저우 대회까지 계속 지원을 해서 마윈과 인연을 이어갔는데 마윈은 호주 생활에서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윈은 2017년에 이제 몰리가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이름을 따서 호주 뉴캐슬대의 마앤드 몰리 장학금 만들었는데 그 돈이 2000 아니 223억 달러 223억 원 정도의 장학금이 그 호주 뉴캐슬대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윈은 2020년도에 중국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우리 중국 금융 시스템은 아직 문제가 많다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정부에 이제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이제 그 알리바바에서 쫓겨나고 뭐 네덜란드, 스페인, 뭐 일본 등에서 마윈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의하면 해외에서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어업 관련된 그런 식량 관련된 공부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영어 독학을 해서 마윈은 그 외국인을 만나서 영어 연습을 열심히 했고, 그의 고향인 아니 그가 살던 항저우 시우 그 호수 근처에서 외국인을 많이 만났는데, 그럼에도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여러 번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취업을 하고 호텔 종업원 등을 원했는데 키가 작고 그래서 호텔 종업원이 되지 못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다시 대학 입시에 도전해서 그 입시를 치렀지만 수학 때문에 실패했고 삼수 때에도 수학 때문에 전문대를 갈 수밖에 없는 실력이었지만 결혼이 생겨서 항저우 사범대학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는 능숙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성적이 매우 우수했고, 항저우 사범대 학생회 회장을 했다고 하고, 또 항저우 도시 전체 학생연맹 회장을 할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항저우 사범대는 조금 무명인 대학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없는 대학이었는데, 그가 항저우 전체 학생회장이 된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재학 중에 이제 유학을 원했는데 하버드대에도 10번 정도 지원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래서 항저우 사대 1학년 때 만난 장인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1988년 항저우 전자과학기술대 영어 강사가 되었는데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강의가 너무 재밌어서 공연을 보는 듯했고, 기초가 약한 학생들도 아주 영어에 흥미를 느꼈고, 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황저우 영어 강사는 매우 이제 월급이 박봉이었는데, 영어 실력이 뛰어난 마윈은 여러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황저우 사대에서 이제 더 버텨라 이렇게 해가지고 6년 반을 근무하다가 이직을 했고, 이제 다른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무역 업계를 만난 업계 사람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해서 그가 이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알리바바를 창립한 1999년도에 그의 학생 중에 여러 명이 그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고 합니다. 1999년 1월에 알리바바를 설립했고, 마윈 집에서 18명이 모여서 하루 17시간씩 작업을 해서 1999년 3월에 그 이제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를 완성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 7월경에는 월급을 줄수 없는 지경으로 매우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윈은 알리바바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이 커서 무려 38차례나 투자를 거절하고, 첫 벤처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38번이나 투자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8월경에 골드만삭스가 5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그 알리바바가 이제 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마윈을 만나서 단 6분 만에, 마윈이 20분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6분 만에 투자 결정을 하고 3천만 달러를 제안했지만, 마윈은 거절하고 2천만 달러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2천만 달러의 투자 금액이 알리바바가 상장하면서 578억 달러가 돼서 3,000배의 대박이 난 투자였다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의 투자가 그때까지는 굉장히 빛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2001년 알리바바는 벌써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중국인 최초로 마윈은 포브스지 표지 모델이 되었고, 2003년에는 결제 시스템, 2005년에는 야후 차이나 이렇게 인수를 했고, 야후로부터 10억 달러의 투자 유치도 받았습니다. 2006년에 이베이가 중국에서 물러났고, 2007년에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마윈은 향후에 자신은 농업과 식량 문제에 완전히 헌신을 하겠다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윈이 알리바바를 창업해서 지금은 엄청난 회사, 세계적인 중국에서 가장 큰 그런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 또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지만, 그는 삼수를 해서 전문대밖에 갈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그 직업을 전전하며 고생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영어와 또 학생회에서의 회장으로의 출마, 또 호주에서의 그런 인연을 통한 자기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날 마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현실이 지금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마윈의 그런 피나는 노력, 마윈의 끊임없는 도전, 하버드대를 10번을 지원해서 갈수 없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유학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노력이 오늘날의 마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의 여러 시스템이 마윈을 고초를 겪게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는 중국 최고, 세계 최고의 쇼핑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이후 우리의 많은 그런 결과, 결실이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마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